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얼마큼 내 몸을 깨뜨리는 데까지 내 모든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데까지로 계속해서 끌고 가시고 우리가 믿음 따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따라서 옮겨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실은 두려운 결과입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앞에 우리는 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답고 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위험하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내 삶을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가슴이 터질 만큼 벅찬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한 예배하는 이 가족이 정말로 그렇게 믿음 따라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고 순종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정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세상의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화평의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굳어졌던 마음들, 움직이지 않는 마음들, 예, 흔드는 그 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것, 그냥 뭐죠, 그냥 막 휘저는 것, 이런 세상이 있는가, 그죠? 은혜는 무슨 능력이길 삶을, 그리고 이 움직이지 않는 마음들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 보이는 것, 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서로 비방하자, 서로 믿음이 자라나기를 격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능력 따라 믿음 따라 하나하나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고요. 그 아름다운 찬란함이 옷 입어지는 누가 봐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말하는 그런 복된 자리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도록 자책하지 마시고 서로 비방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믿음 따라 그 마음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또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삶 안으로 그래서 형제 자매를 다른 눈으로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공동체 그 가운데 성령께서 변화하게 하심을 따라 진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되어 모두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답게 옷 입는 교회 옷 입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또 이 변화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 기도하실 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복된 삶, 선한 삶, 아름다운 삶, 그 놀라운 영생이 여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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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삶을 보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보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진리하고 아버지 너가
우리
말씀 주셔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